네, 안녕하세요. 세움셀 정종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수 있어서 기쁘고 참 감사하고요. 어느 날부터인가 그 아내가 제게 별명 하나를 지어줬습니다. 주은남이라고, 주님의 은혜로 사는 남자. 네. 네. 분명히 좋은 의미로, 그리고 이제 축복을 담아서 주은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왜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떡하려 그러니? 이러고 들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저를 좀 성실하고 성품이 좋다고 칭찬을 해주시는데, 참 허술한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때때로 주어지는, 정말 필요할 때 주어지는 딱 필요한 만큼의 재정의 공급, 그리고 이제 날씨를 확인하지 못해서 우산을 챙겨가지 못하고 나가는 거죠. 근데 비한 방울 맞지 않고 정말 뽀송뽀송한 모습으로 돌아올 때면 역시 주은남 박수 쳐주곤 하는데요.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의 간증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기를 바라면서, 네, 간증문 준비된 원고대로 읽어 나가겠습니다. 저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난 목회자 자녀입니다. 목사님이신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 일찍이 교회 문화, 예배 문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 등을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2, 3학년 때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흰돌산 기도원이라는 이 무시무시한 훈련소죠. 그곳을 통해 성령 체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을 만지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었고, 그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엔 이제 방학 기간 동안 선생님들과 어린이들이 모여서 매일같이 한 시간 동안 막 방언 기도하고 열심히 그렇게 기도 훈련과 성품의 태도 훈련들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수련회를 통해 어린이들이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는 등 정말로 놀라운 경험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는 육상선수를 했고요. 그리고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약 10여 년의 시간을 축구선수로 생활을 해왔습니다. 대학 시절 이제 실업 구단 테스트를 앞둔 그 중요한 시점에 부상을 당하게 되면서 축구선수로서의 삶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제 어렸을 때 가졌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이제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어렸을 때는 종명아, 아빠처럼 목사 되어라 라고 했을 때는 정말 망설임 없이 싫어요 라고 했었는데, 막상 아버지께 아버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안 된다. 목회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곧장 바로 짐을 싸들고 기도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기도원 안에서 이제 매일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저의 심령이 견고하게 세워졌고요.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심과 만지심을 통해 저의 마음은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4일 만에 이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렇게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했습니다. 신학대학원 입학시험을 준비할 때부터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에요. 그리고 학교 생활도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예상과 달리 입학과 동시에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연애를 열정적으로 하는 그런 학생이 되었습니다. 1년의 교제 후에 이제 대학원생의 신분으로 결혼을 했고, 주중에는 학생으로, 주말에는 전도사로서의 삶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아내의 갈망이 학교 선배를 통해 이 복음을 접하게 했고, 그 뒤에 우연한 만남으로 최용석 집사님의 셀모임과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로 이제 연결되었습니다. 당시에 저희는 각각의 교회를 각자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었고, 주 1회 최용석 집사님의 가정에서 모이는 셀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아내의 강력한 요구로 끌려갔기 때문에 저는 이 복음과 그 모임이 그리 달갑게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받아들이기도 좀 어려웠습니다. 왜 그렇게 이 복음을 강조하는지, 그리고 어찌 그렇게 의인이라는 사실에 담대한 건지 당당한 건지 당시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임에 참석할 때마다 의심의 눈초리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학생이었고 그 장점을 활용하여서 모임이 끝나면 당시에 나누었던 그 내용들을 말씀들을 연구하고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 이 복음이 사실이구나. 내가 알고 믿고 있던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계시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더 높은 계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영적 성장에 대한 갈급함으로 JMA를 수강하며 전도사를 사임하고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로 저보다 먼저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듬해 JMA를 공부하면서 성장의 갈망과 더 나은 사역에 대한 비전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아내가 함께 하자고 설득했을 때 그 제안을 받아들여 전도사 4년의 사역을 끝으로 용인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마침 제가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해에 박교태 목사님께서 부목사로 부임하게 되셨습니다. 용인교회 원칙대로라면 새 가족반의 마지막 날 담임 목사님 부부와 교제의 자리를 가져야 했는데 목사님 부부께서 부재하셔서 부목사님이신 박규태 목사님, 조민숙 사모님과의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뜻밖의 기회였습니다.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에 사역자로 지내다가 이곳에 오게 된 사연을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제게 잘 접목시키면 된다며 잘 배우기를 권면해 주셨습니다. 2019년 12월 주일 예배 광고를 통해 박규태 목사님께서 교회 개척을 하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사역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 복음으로 영혼을 섬길 수 있는지 직접적으로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내를 설득하여 제자로 교회 개척 멤버가 되었습니다. 제자로 교회에서 생활은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습니다. 특히 예배와 셀을 통해 받는 은혜는 사역에 대한 고민의 해결책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목사님과의 양육 시간은 교회와 사역이 무엇인지 밀접하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역이란 한 영혼을 섬기고 세우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과 행하신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라는 본질이 제 마음에 새겨지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 계시가 밝아지고 정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듯 했으나 저에게 반드시 대면해야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부부관계였습니다. 결혼 생활이 생각처럼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축구선수 생활을 하면서 이제 윗사람의 말에 무조건적으로 동의를 해야만 했고 그리고 목회자 자녀로 살아가면서 겉과 속이 달라도 그냥 순응해야 하는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삶의 여정은 저 스스로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도록 수동적인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고 부부관계에서는 상대에게 벽을 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기보다는 나 중심적인 사고와 태도로 대하며 상대가 필요를 나타낼 때면은 자존심을 내세우느라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저 스스로는 상대방을 배려한다고 하는 행동들이 이제 상대가 정말로 원하는 일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제 사랑의 언어는 저의 사랑의 언어는 이제 헌신과 봉사입니다. 저는 집에서 아내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헌신하며 봉사합니다. 그러곤 사랑을 다 표현했다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저희 아내는 저와 사랑의 언어가 달랐습니다. 헌신과 봉사도 물론 고맙긴 하지만 아내는 제게 다른 것을 기대를 했던 것이죠. 헌신과 봉사 이전에 사랑을 표현받기를 원했는데 저는 표현이 참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아주 사소한 일들도 부부싸움이 되었고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별것 아닌 작은 일들도 정말 저희는 끝을 보면서 싸워야 해결되고는 했습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너는 내게 소중한 존재다 이 말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일을 자존심과 고집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웃으면서 말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굴 속으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만드는 충격으로 다가왔던 사건이 있습니다. 아내와 한참 말다툼을 하고 있다가 작은 방에 들어갔더니 고작 3살밖에 되지 않았던 첫째 아이가
엎드려서 숨죽이고 흐느끼며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조그만 아이가 얼마나 무섭고 공포스러웠을까 정말 제 심장에 못을 박는 그런 네 그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후로 그 뒤로 이제 부부관계에서 반드시 변화가 필요함을 깨달았지만 그럼에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저희에게 제자로 공동체는 승리를 알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우선 어떠한 상황에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으려 힘썼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셀을 통해서 각자의 모난 부분들이 다듬어지던 그 시점에 김양근 집사님께서 진행하시던 부부께서 진행하시던 부부 코칭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나누는 단순한 시간인 듯 했지만 선배 부부의 삶을 통해서 부부가 무엇이고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는지 실제적인 면을 보게 되었고요. 우리의 모습을 이제 객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비전과 부르심 안에서 부부라는 관계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마음에 다시 새기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헤아리고 이해하는 연습을 시작했고 배려와 용납을 실천하고 존중하는 삶의 태도를 갖추며 저희 부부는 날마다 회복되어져 갔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무엇인지 더욱 경험하고 있습니다. 최근 어린이부 찬양팀을 이제 세우는 일에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과거엔 서로 도와주려고 해주었던 조언에도 네가 옳네 내가 옳네 하면서 부딪혔는데 지금은 굳이 사전에 말을 맞추지 않아도 눈빛만 보아도 필요를 알고 채워주는 것을 경험하며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한 팀이 되어 주님의 일을 이루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어 참 감사했습니다. 부부 코칭 이후 저희 부부가 더 돈독하게 된 그리고 저 스스로 반드시 대면해야 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꼭꼭 숨겨왔던 저의 영적 성장의 발목을 잡던 그 연약함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사건인데요. 저의 어둠이 드러난 일이었고 그 일을 통해서 아내의 마음에는 상처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부끄러웠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숨기고 싶었지만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라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목사님께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저의 상황을 안타까워하시며 실제적인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될지어다. 그 순간 저의 성장을 방해했던 스스로 쌓아올린 견고한 진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이제 목회자 자녀로서 늘 아버지의 목회가에 누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그 부담감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은 저를 좋은 사람으로 포장하게 했습니다. 누군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은연중에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타인의 좋은 평가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늘 좋은 척했지만 한켠으로는 불리한 상황이 제게 닥칠 때마다 거짓말로 모면하기를 일삼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갈수록 쉬워졌습니다. 또 일찍이 운동선수 생활을 위한 합숙으로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어울려 다니게 되었고 학생의 신분으로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 그리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부모님이 모르시니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서 보면 최소한의 보호의 울타리를 벗어났구나 그런 생활을 해왔구나 라는 생각도 들어 과거의 시간이 참 아쉽기도 합니다.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마음과 운동을 하며 쌓여온 특유의 고집으로 인해서 저 스스로를 좋은 사람으로 포장하며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내가 언젠가는 이거를 돌파할 거야 라고 했던 저의 어둠이 이제 와서 골마 터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스스로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라고 자책도 많이 되었고 무엇보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내면에서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성장하는데 나만 제자리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됐고 모든 것을 갈아엎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하게도 주일 메시지는 제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매 주일 설교 말씀은 저를 위해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니 마음의 회복이 일어났고 다시 시작하자, 할 수 있다 하며 마음을 다잡게 되었습니다. 개인 경배부터 회복하자는 마음에 기타를 연주하며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하려는데 눈물이 터져나와 하염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한동안은 악보만 보아도 쏟아지는 눈물 때문에 찬양을 시작하지도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한결같이 나를 바라보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새롭게 느꼈습니다. 내가 참된 길 그리고 의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고 그렇게 저의 내면은 단단해져 갔습니다. 이후로는 그저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맡겨주신 일을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감사로 진심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참된 평안과 기쁨이 찾아왔고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22절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라도 버리라. 이 시간이 나를 주께서 쓰시기에 유용한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은혜의 시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게 있는 불순물을 은혜의 용광로 안에서 제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많은 과정이 지나고 최근에는 다시금 수요일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열심히였지만 좀 경직되었던 모습이었다면 이전과는 달리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할 수 있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찬양의 시간이 무엇보다도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앞으로 저의 삶에 확신하는 것이 있다면 저는 매일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와 은혜 가운데 자신의 어려움과 문제를 털어놓는 것은 엄청난 힘과 변화를 준다는 것을 이제는 알기 때문입니다. 제자로 공동체 안에서 더 많은 변화와 성장을 보게 되기를 갈망합니다. 어느덧 제자로 교회와 시간이 4년이 흘렀습니다. 요즘은 교회의 비전과 저의 생각이 같아지고 주님의 말씀과 저의 말이 같아지는 것을 종종 경험합니다. 실패와 같았던 지난 시간들은 결코 어두움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를 더 밝히 비춰주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와 그리고 부부로서 아내와 더 연합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를 참된 자유와 완전한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은 공동체를 만나 교회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한량 없으신 사랑은 나로 날마다 숨쉬게 하십니다. 또 하나의 감사는 저희 아이들입니다. 저희가 성장할수록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전에 주눅 들어있고 이제 엄마 아빠의 눈치를 봐야 했던 큰아이의 모습은 점차 사라지고 요즘은 너무 활기차고 하루하루를 기뻐하는 아이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모습에 아내는 조금 말괄량이 같은 아들의 모습에 이전과 또 다른 고민을 하고는 있지만 그런 모습을 보는 저는 마냥 행복하기만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저와 함께 해준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인생의 동반자로 또한 동역자로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최선으로 사랑합시다. 또한 저희 가정의 교회의 승리가 무엇인지 알도록 도와주신 성도님들께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교회의 승리가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영적 부모이자 멘토이며 스승이신 박규태 목사님, 조미숙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부르심을 이루는 삶이 무엇인지 목사님, 사모님을 통해 잘 배우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